자, 이 작품은 너무나 짧은 작품이라 핵심만 얘기할게요. 자, 김소월이고 항상 어떻게 이해해야 돼? 뭐지? 외지로 접근합니다. 외지로 접근합니다. 됐죠? 자, 먼 후일. 먼 훗날 당시 자, 야, 다혜야,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이 작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뭔지 아니? 이 작품의 가장 핵심 포인트. 맞아요. 반어법이 반어법 예시로 정말 많이 나오는 시예요, 이게. 그죠? 반어법 뭐야, 반어법이? 내 속마음과 다르게죠. 자, 승찬이, 반어법 예시 들어봐. 그거 써봐. 자, 스스로가 반어법에 대한 예시를 지금 적어봐, 한번. 가장 유명한 게 이거잖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진달래꽃. 속마음과 반대죠? 엄청나게 눈물 흘리겠다는 뜻인 거지? 자, 또는 뭐야? 할머니들 왜? 늙으면 죽어야 해요. 늙으면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런 것들. 영원히 살고 싶다는 뜻인 거죠? 맞지? 이런 게 반어법인 거야? 반어법이잖아. 아유, 지각하셨어요? 아유, 내일도 지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닌 거지? 그런데, 이 반어법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역설법이죠? 역설법 모순. 너무 쉬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이두 개가 맨날 섞여서 나오는 거야. 애들, 이것과 이걸 아직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 일단 반어법 말이 되는 거야. 역설법 말이 안 돼. 역설법은 감정이 두 개야, 두 개. 무슨 데는 감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역설법이 어려울까, 반어법이 어려울까? 너는? 둘다 괜찮다고? 올. 반어법이 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역설법은, 역설법의 예시는 뭐야? 외롭고 황홀한, 외로운데 황홀하되 한내 심사위원이 뭐 이렇게 나가잖아? 위치 맞지 않잖아. 역설법이죠, 이거는. 역설법 같은 건, 그러니까 직유법, 비유법, 역설법, 영탄법들은 왜 쉽냐면 어떤 문장을 보면 딱 알아먹어요, 이게. 그런데 이 반어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니, 이거? 이 반어법이 왜 무섭게요, 이거? 얘는,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 부분만 보고는 반어법인 줄 알아 몰라. 그 부분만 보면 반어법인 줄 몰라서 반어법이 무서운 거야. 다시. 다른 표현법은 은유법, 직유법, 영탄법들은 그 자체로 보니까는 거기서 눈치채면 되는데 반어법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보통 아니면 못 맞춰, 이거는. 즉, 반어법은 그때 내 말을 잊었노라, 이것만 보고 반어법이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 봐야 돼? 문맥을 다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반어법을 추구한다. 여기 이해됐니? 그래서 반어법을 눈치채는 것은 되게 힘들다. 그러면, 실은 되게 쉬우니까.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가정 if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누굴 잊었노라? 당신을 잊었었노라. 자, 당신이 찾았는데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상황상 잊었겠니 안 잊었겠니? 안 잊었겠지. 근데 잊었다고 얘기했지. 잊었노라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못하겠다는 속마음을 반어적으로. 그럼 왜 이전노라라고 얘기할까? 결코 잊지 못하는 속마음이기 때문에 반어법을 썼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기다려노라, 기다려노라.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전노라 하는 수가 뭐가 되는 거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약간 뭐가 되는 건 이거지? 약간? 점층 되는 거야, 점층. 점층. 점점 세지고 있지, 지금? 나무라면? 왜 나무라지? 잊어놓으라니까 뭐라고 나무래? 아니, 어떻게 날 잊을 수가 있어? 하면,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어놓으라. 자, 문맥을 보라는 건 이걸 보는 거야. 그립다고 했잖아. 이 증거잖아. 그러니 잊어놓으라가 진짜 잊어놓겠니? 얘를 근거로, 우리는 지금 얘가 반어법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니까는 너무 심심하지만, 이게 반어법인지 몰랐을 때 반어법을 추론할 수 있겠니, 다이야? 이게 반어법인지 몰랐을 때넌 이거 읽고 반어법 유추할 수 있겠어?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반어법은 어떻게 알아요? 그리다가 잊었고 당신이 떠난 걸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라는 얘의 문맥상 근거를 갖고 아 이거 반어법이겠구나 라고 추론해서 그래서 반어법이 어려운 거야. 다른 거는 역설법, 영탄법들은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규법, 철학같이 듣냐 그건 그 단어만 보면 되는 건데 얘는 문맥 전체의 어떤 힌트를 보고 이상한데?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반어법에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리움. 자, 그리고 당신이 나무라면,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당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어지지 않아서 잊어놓으라. 됐지? 그 다음,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어놓으라. 줄곧 당신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다가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요 먼 훗날 그때 가서 잊었더라. 오늘도 어제도 안 잊었는데 먼 훗날 왜 잊었니? 문맥상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이건 잊은 게 아니구나 본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쉽죠? 끝. 먼 후일이었습니다. 됐니? 그래서 나 상황 그리움 애절함 화자는 선 보입니까? 반어법. 보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있는 이유가 뭘까? 자, 본심이다. 빡스친다. 본심이 중요한 거야. 본심. 이게 본심이니 다야? 다 이게 왜 본심이야? 어쩜 의심하지 않는 아이야? 왜지는 의심이야. 왜 이게 본심이야? 본심이지. 이거지. 오늘도 어제도 안 잊었다고. 얘가 본심이라고 얘가. 어제는 잊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오늘도 어제도 안 잊었다라는 건 영원히 안 잊었었는데 이게 본심인 거지. 근데 자꾸 잊어놓으라고 이건 뻥인 거지. 이거는 뻥이 뻥이란 뜻인 거야. 이게 본심이고. 무심코 드러내는 식구이다. 당신을 잊어놓으라 강조하면 당신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의 정서를 반어적으로 잊어놓으라. 쉽죠? 자, 애상적이다, 미녀적이다, 그리움. 애상이 뭐죠, 애상이? 슬픔인데 뭐야? 깊은 슬픔을 애상이라고 한다. 애상. 다혜야? 원통한 슬픔을 뭐라고 하죠? 원통한 슬픔? 이걸 비애라고 한다. 됐니? 돌이킬 수 없는 슬픔 뭐라고 할까?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한. 다시. 슬픔, 애상, 비애, 한. 슬픔, 애상, 비애, 한. 이 네 개 다 슬픔 밑에 깔지만 그 강도가 다른 용어다. 시작. 슬픔, 애상, 비애, 한. 문학 용어야? 외웠죠? 간결한 형식, 간결하지요. 반어법, 뭐 똑같은 얘기고요. 가정적 상황, 뭐뭐 한다면 반어적 진술, 반복과 변조. 자,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변조가 뭡니까? 변조는 빨간새, 변조 자주 나오죠? 변조가 뭐야? 다해. 정확합니다. 이만큼은 똑같은 거야. 괜찮아. 그리고 요만큼 바꾸는 거야. 뭐 한다고요? 약간 바꿈. 여기는 공통. 이게 변조야. 약간만 바꾼다. 그럼 어디가 변조니? 어디가 반복이고?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이거 뭐야, 이거는? 변조. 잊어놓으라는? 반복. 필기할 거죠? 변조. 엄청 중요한 거야? 변조. 변조가 뭐라고? 약간 바꾸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가 먼 후일. 김소월의 먼 후일. 그리고 또 운율 또 어디니? 운율을. 운율은 이런 변조와 반복도 운율 형성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운율 뭐 있을까요? 몇 행? 이행. 이행의 규칙적인 행의 구분. 규칙적 행, 나열, 요것도 뭐다? 운율 형성이다. 이행. 됐습니까?
끝. 간단하죠? 10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